여기 나왔다. 나만 볼 수 있어. 네네네. 재밌게. 이거 다 처음. 비공개하지 말고 그냥 공개하세요. 큰 문제 없잖아요. 그래요? 네. 아.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선생님께 가서 볼 수 있거든. 우리 요 아 있는 분들. 아 예예예. 예. 그래서 거기다 피드백을 달아줄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어 선생님 오영희 선생님 잘 만들었어요. 이제 오영희 강사님 수고하셨어요. 멋져요. 뭐 파이팅 이런 아. 거를 보다가 댓글을 달아줄 수 있으니까. 근데 안 지워져 또 이제 비공개가 안 사라져요. 그래요? 네. 아까도 엄청 걸리더니. 저 현재 날리는 날라가서 그런가요? 비행기 날리는. 네네네. 눌러도 네. 반응이 없어. 예, 다 돼서 아, 난 이상 없어. 그러면은 예, 요거 보내기 누르면은 이제 시켜서. 여기 지금 이제 45초 남았습니다. 업로드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. 뭐 비행기 표시 이렇게 보내기 누르면요. 이렇게 하면 쉽죠? 아니요. 네? 쉬운. 안 쉬운가요? 어려워요.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는 있는데. 왜냐면 유튜브 이렇게 금방 올라갔잖아요. 30분짜리 그죠? 우와. 진짜 우와다. 네.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. 아. 배터리. 네. 얘죠. 얘를 눌러서 지금 어떡하지? 이거 왔잖아요. 아니, 다시 여기 복사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찍는 거예요. 눌러서. 그대로. 유튜브 눌러서. 그냥 간단히 하셔도 돼요. 여기다 이름, 제목, 제목 그 이름 미디어 네. 위에 썼으니까. 아 어, 맞아. 그리고 선생님 이름을 꼭 쓰세요. 말로 마이크 대고 말로 하셔도 되는데. 네. 맞아, 말로 말해야겠다. 네, 네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아. 저는 이렇게 이름 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심화 교육 이름 미디어 교육 전문의 이태영 감독님은 나중에 퍼스널 선생들이 이태영 감독을 쳐도 나오고 이름 미디어 심화 교육 쳐도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. 오영희 심화 심화 교육.